유튜브 정책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영상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정책 안내 닫기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웃오브 버튼 클릭 펑션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웃오브 리무브 한경 비디오 바로가기 안에 원 기자 현대자동차가 22일 신형 그랜저를 출시하면서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의 붕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양웅철 현대차 209,001.95 부회장 사진은 이날 경기도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열린 그랜저 IG 공식 출시 행사장에서 현대차가 그랜저 신형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도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이번에도 신형 그랜저를 통해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인기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대형 차급 비중은 5세대 그랜저가 출시된 2011년 13.1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올해는 중대형 차 비중이 9.8 그쳤다. 올 초 출시된 기아차 83,400.36 신형 K7이 선전하고 한국 GM의 임팔라도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모델 노후화로 인한 그랜저의 부진이 중대형차 시장 축소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 들어 10월까지 그랜저는 국내 중대형차 판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신형 K7에게 내줬다. 이 기간 K7은 45,825대가 팔렸다. K7이 5월 판매량에서 그랜저를 이긴 것은 2010년 12월 이후 무려 5년 2개월 만이다. 이어 그랜저가 43,502대, 임팔라는 13,375대에 판매됐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출시로 침체됐던 국내 중대형차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구 국내 영업본부장 부사장은 지난해까지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의 70%상을 차지하던 그랜저의 모델 노후화로 시장 전체 볼륨이 축소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한동안 SUV에 밀려 신형 그랜저는 이달 2일 사전 계약에 돌입한 지 3주 만에 27,491대가 팔렸다. 현대차 창사 이래 최대 사전 계약 실적이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 판매량을 연 1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부사장은 내년 국내 시장에서 신형 그랜저를 10만 대 판매할 계획이라며 그랜저 출시를 앞두고 개별 소비세 혜택 종료, 경기 하향 등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사전 계약 대수를 보고 다시 한번 그랜저에 대한 믿음을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형 그랜저는 5년 만에 풀체인지 완전 변경된 모델이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각종 안전, 편의 장치를 추가했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LKAS,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DAA 등의 기능을 장착했다.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면서 연비 수준이 높아졌다. 올린 모델의 복합 연비는 10.1km에 디젤 모델은 14.8km L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영상 김광순 한경닷컴 기자 gasi0125@hankyung.com